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자 뜨거운 청춘입니다. 저는 약 한 달간의 그 명상 수행을 마치고요, 이제 오늘 다시 여행자가 돼서 이제 여정을 다시 이어갑니다. 오늘 이제 미얀마를 떠나서 제 최종 목적지인 라오스 비엔티안까지 갈 예정이고요. 이제 히치하이킹으로 갈 텐데 그 두 개 국가를 한 번에 국경을 넘는 적은 또 처음이라 내심 설레기도 하고 하지만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분명히 재밌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가 많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여기서 라오스까지 한 약 900km 정도 되거든요. 이제 하루 내에 도착하지는 못하고 뭐 빠르면 이틀 아니면 약 3일 정도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덥긴 하지만 날도 좋고 오랜만에 이제 배낭을 메니까 예전 같으면 막 3, 4일 한 번씩 배낭을 다시 싸고 메고 해야 되는데 그때가 제일 싫거든요. 배낭을 다시 메고 하는 게 정말 여행하면서 제일 싫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름대로 한 곳에서 정착을 해서 지내다가 오랜만에 배낭을 메니까 다소 이렇게 뭔가 설렘이 더 크다고 해야 되나? 이거 where are you going? Where you go? I go to this way. Just go to Moulmein. Moulmein. Yeah. You go? Yeah. Can I take your car? Yeah. Here? No problem. No problem. Money? No. No, no, money. It's okay? Yeah.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성공. Oh, it's okay, it's okay. I wil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Push. Thank you very much. You okay? Yeah, no problem. No problem. Thank you. 동물들한테 주는 뭐 그런. 안 그래도 한 5분 걸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더웠는데 여기 트럭 타니까 이렇게 자연산 바람도 쐬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시작이 좋네요. 시작이 좋아. 히치하이킹 하게 되면 이런 게 묘미 아니겠어요? 이런 바로 뭐 어떤 차든 어떤 트럭이든 어떠한 장소든 뭐 무료로 태워준다고 하면 감사하게 타야 되는 게 바로 히치하이킹 이런 게 바로 묘미입니다. 일반 여행하면 어떻게 이런 로컬 트럭을 타겠어요? Moulmein, yeah, Moulmein. Anywhere, no problem. I go to Miawadi. Miawadi. Yeah. Oh, you go to Miawadi. Yes, yes, yes. You go Miawadi. Yeah, Miawadi. To go method. Oh, you're not Miawadi. Yeah, by hitchhiking. Miawadi, go to Miawadi. This way? Pan, yes. Yeah, Pan, yeah. Here. No, no. Yeah. Okay. No, no, my friend. I go to Pan. You go Pan? Yeah. Okay, thank you. 몰맨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파안까지 가신다고 하네요. 예, 파안까지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대박. 주유소였네요. 오, 에너지 드링크 받았습니다. 챙겨주시네요. 너무 감사하게. 저번에 마셔봤는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비타오백 같은 네, 그런 이제 미얀마의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태국에서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Yes. Miawadi, this way.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walking and hitchhiking.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Bye bye. Thank you. 제스 텐바레. 와, 진짜 친절한 분 만났어요. 처음부터 운이 좋네요. 또 가는 길에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식빵 튀긴 거 네, 이것도 주시고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네. 네, 가시네요. 잘 됐다. 이거 오늘 점심 식사 되겠네. 완전 이제 시골 마을이네. 시골 마을. 예, 로컬 레스토랑입니다. 바로 미얀마의 로컬에 있는 로컬 레스토랑. 미얀마 비어 진짜 맛있는데. 에이, 맹글라바. 운이 좋게도 처음부터 운전자를 잘 만나서, 약 한 30km 정도 지금 왔어요. 왜냐면, 원래 몰메인 시티까지가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가 또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또 큰 도시다 보니까 도시에서 외곽으로 나가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는 또 한 시간 이상 걸어야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지금 운전자 잘 만나서 한 번에 그 몰메인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목적지 있으니까
또 이런 외곽 지역에서는 히치하이킹이 아무래도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좀 한시름 덜었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경까지 가기가 아마 쉬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한번 차를 잘 잡으면 국경까지 뭐 한두 번 만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이거. 네, 이제 이쪽 길로 가면 이제 미아바디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소들도 정말 자유롭네요. 자유롭고 아주 깡말라가지고 귀여워. 딱 아직 그 소가 적당히 뭐야 너무 큰 소도 아니고 네, 딱 송아지에서 조금 이제 자라고 있는 정도 되네요. 에이, 귀여운 녀석들. 대박. 으쌰. 와, 진짜 제대로 됐습니다. 와, 대박. 트럭 잡았어요, 바로. 네. 와. 아, you go this way. I go this way. 아,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eah, okay. Thank you. Bye bye. Oh, but, okay, wait. I will give your baby. Baby, your baby. Chocolate. Chocolate. Yeah. 이거 뭐야, 너무 고마워서 이 초콜릿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명상할 때 받은 그 초콜릿인데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이 아이를 줘야겠어요. Hey, it's you. Yeah, chocolate. Yeah. Bye bye. Bye bye. Ye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고마운 아주 분들을 만나서 좋은 가족을 만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 최악의 코스거든요. 여기 한 25km 구간이 정말 도로 상태도 안 좋고 여기저기 그 다리 뭐 공사하는 것도 많고 그곳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미아바디까지 한 70km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서 또 도로 상태가 그래도 지금까지 온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네. 좀만 시도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성공률이 높네요. 미얀마 히치하이킹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오늘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아우, 흙만지. 아, 이 순간만큼은 진짜 제가 이 코털이 많은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코털이 제가 좀 많은 편인데 코털이 많이 없었으면 아마 제 기관지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도 예, 코털이 저를 살리네요. 도로 상태 보세요. 와, 진짜 도로가 완전 진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s it okay? Can I take for free? No problem? Okay, okay. No problem. Free, no taking money. Wow, thank you very much. Okay. 정말 와, 운이 좋습니다. 좋은 친구 만났어요. 와, 진짜 운 좋다. 대박. 와, 와, 대박. Thank you, thank you. 제스템 바래. 와, it's very hard. Very hard, you know. The load is very bad. Coming from Japan. Korea. Korea. Yeah, 안녕하세요. 와, very cool. 아, 진짜 운이 좋아요. 가다가 이렇게 친구랑 만나서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어디 가냐 물어보길래 미아바디를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딱 봐도 이게 이제 그 승합차잖아요. 승합 이게 저는 택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너한테는 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널 태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타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탔어요. 너무 고마운 친구죠. Very nice guy. 진짜 나이스 가이. 베리 나이스 가이. 갑니다. 미아바디로. 미아바디로 갑니다. 아, 이게 뭐야. 이제까지 그 미얀마 뮤직 하면 음악 하면은 되게 약간 트레디셔널 했거든요. 약간 로컬 뮤직 같이. 근데 이 친구가 들어준 게 지금 버미스 말 그대로 아티스트라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음악이 괜찮네요. 약간 일렉트로닉 뮤직.
와우. 예, 도로도 쉐이킹하고 몸도 쉐이킹하고 음악도 쉐이킹하고. 와우. 와우. 펄미스 일렉트릭 뮤직. 야, 진짜 이 완전 시골에서 이런 아주 똑같은 도로에서 이런 음악을 들으니까 상당히 신나네요. 우! 네, 쉐이킹. 우! 와우! 오 마이 갓! 와, 예, 완전 진짜 파리다, 파리. 와, 파리. What a party. 아, 속에 있어, 잘못해. 와, 트럭이 아주 물튀기고. 진짜 이게 바로 로컬 파티입니다. 미얀마의 로컬 파리. 파이널리 마침내 미아디에 도착, 국경도시 미아디에 도착했습니다. 와 대박, 진짜 빨리 왔다. 4시간 반만에 왔어요. 왜냐면 원래 택시를 타도 보통 한 4시간,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제 시간만에 온 거죠. 왜냐면 보통 히치하이킹 하면 제 경험상으로는 뭐 1.5배에서 한 2배는 걸려요. 그러니까 3시간 걸리면 거의 한 5-6시간 걸리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 4시간 반만에 왔어요. 거의 제 시간에 왔습니다. 대박. My friend, thank you very much. Yeah. See you again. Wow. Yeah. Thank you. Thank you. Yeah. Wow. Thank you so much. See you again. 제 스탠바레. 아마 돈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남았거든요. 어차피 환전하고 뭐 하면 하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점심을 조금 간단하게라도 먹고 가야겠어요. 제가 전에도 왔던 여기 레스토랑인 카페인데 여기서 좀 쉬었다가 넘어가겠습니다. 31. 31 years. 31 years. Yes. Yeah. You are older than my father. Yeah. Very good. We climb the greatest heights. Jump down and. 드디어 이제 한 달간의 미얀마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태국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미아와디 멜숲 국경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왔다가 이곳으로 넘어왔고. 이번에 또 다시 이곳으로 넘어왔다가 이번에 다시 넘어가는 거니까 네 번째요, 네 번째. 익숙하죠 이제 조금. 미얀마 미아와디 그리고 태국 메솥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프렌들리 브릿지라고 해서 우정의 다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강을, 이 조그마한 강을 앞두고 이제 국경이 나눠집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마침내 그 오늘 미얀마 몰맨에 출발해서 지금 미얀마 태국 국경을 넘어 지금 태국 그 메솥 국경에 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마침내 태국에 왔고요. 이제 계속 여정을 이어가서 쭉 한번 라오스까지 도착하는 여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